맨 입으로 먹기도 되게 괜찮은데요. 안녕하세요, 썸브링입니다.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육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안을 한번 볼까요? 짜자자자자자잔. 살이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요. 마트 같은 데서 사 먹을 때는 되게 얇거든요, 봉지에 들어있는 거는. 근데 요거는 보니까 겉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좀 두툼해 보이네요. 뜯어볼까요? 포장을 뜯을 때는 과격하게, 과감하게. 기분 좋아졌어. 고기 오니까. 육포, 육포. 육포, 육포, 육포. 자,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. 이게 480g인데, 480g. 한번 맛을 볼까요? 딸도 앉아서 먹을래? 갑자기 내복 입었는데 갑자기 빨리 등장했네. 먹을 거야? 야, 엄마는 이거 찍는다고 화장하고 했는데. 이렇게 맡아봐. 육포, 육포. 육포. 딸 좋아하잖아, 딸. 맡아봐. 어때? 어때? 맛있는 냄새나? 향긋한 냄새가 나? 고기 냄새가? 라면살, 라면살. 두덩이가 들어있습니다. 조그만한 거 한 개. 승질 나온다. 큰 거 한 개.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,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두 개씩 들어있네요. 보관은 개봉했을 시에는 냉장 보관, 오래 두고 먹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으로 1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먹어봐요. 너무 재밌게. 뭐야, 어때? 간이 좀 세? 아유, 간이 하나도 안 세요. 나도. 그냥 아, 맨 입으로 먹기도 되게 괜찮은데요? 간식으로? 조금만 해, 조금만. 오케이. 내가 육포를 막 먹어보는 사람이 아니라. 그냥 부담 없이. 향이 이렇게 안 쓰네. 비린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다. 나는 육포에 비린내가 나서 잘 안 먹거든. 근데 이거는 괜찮아? 잘 됐네. 이건 괜찮네. 맛있다? 뒷맛이 깔끔하네. 뒷맛에 양념이 납치가. 양념이 되게 안 쓰고 좋다. 다른 것들은 양념을 쐈는데. 선물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 네, 누가 감사합니다. 아빠 아는 사람. 지금까지 공소고기 육포의 리뷰였습니다. 안녕. 딸도 안녕해. 안녕해.